광양 지역 농촌 활성화 사업들이 국비 조달이 가시화되면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면서 침체됐던 농촌 마을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요?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시 관내 대표적 농촌 지역인 옥곡면. 전라도와 경상도의 접경에 위치한 지역 특성상 한때 7,000명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면서 번성기를 누려왔습니다. 특히 다양한 농산물의 집결지 역할을 하면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초 이후 산업화와 도로 등 기반 시설 개선에 따라 인구 유출이 이어져 침체기를 겪고 있는 상황. 지금은 한 3,000명도 곧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지 시설들이 들어와서 농촌을 다시 찾아오는 젊은이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옥곡면의 특색을 살린 구체적인 청사진이 현실화하면서 지역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내년 봄 개관을 앞둔 건강문화센터입니다. 광양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신호탄 성격을 갖고 있어 그만큼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교육 복지 프로그램 마련과 이색 장터 구축 등 인구 고령화 대응과 청년 인구 유입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현재 광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관련 사업은 모두 8개. 오는 2024년까지 시설 확충은 물론 경관 개선 등에 560여억 원이 투입되면서 지역 균형 발전에 틀이 갖춰질지도 주목됩니다. 섬진강을 따라 이루어지는 수변자원 개발과 어촌마을 활성화 못지않게 농촌마을 개발도 요구돼 왔기 때문입니다. 쇠퇴하는 농촌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농촌 지역도 어촌 지역과 도시 지역과 똑같은 균등한 지역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반면 원활한 토지 수용 역시 과제로 남았습니다. 자칫 농촌 활성화란 대전제를 밀어붙여 지주들과 마찰이 생길 경우 파급 효과가 반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기가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완급 조절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잠재력과 지역색을 끌어내기 위한 농촌 중심지 활성화가 본 궤도에 오른 가운데 이번 사업이 농촌의 역량 강화와 상생 발전의 디딤돌이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